다음엔 퀴즐렛에도 이게 관심 있으신 손님들이 많으셔서 퀴즐렛.com에 많이 늘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퀴즐렛.com에도 2, 3학년의 경우는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그냥 검색만 하셔서 여기 찾아보기 있네요. 여기 천재 중삼 근데 이렇게만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재 중삼에 해당하는 학습 세트가 여기 중삼 김진환 일과 단어 김진환이라는 이름을 다 저자를 넣으셨네요. 그렇다면 검색 자체를 김진환 이렇게 넣어서 1과 유닛 9 1과부터 3과 단어 암기 유닛 9 레슨이라고 안 하고 유닛이라고 했나 봅니다. 본문 암기 본문 자료도 있네요. 예, 와우 대박. 예, 여기 있네요. 10과가 끝이죠. 여기서 10과 마찬가지로 거기 갖다 댔을 때 왼쪽 아래 저기 왼쪽 아래 보세요. 왼쪽 아래에 퀴즐렛.com 이렇게 주소가 있죠. 주소가 있다는 건 이게 바로가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본문 암기니까 요거는 아이 뭐 대박. 수업 준비 뭐 그 가르치는 시간 역시 지났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하는 그래서 여기 단어 퀴즈는 여기 들어갔고 이제 퀴즐렛으로 본문 퀴즈가 되겠네요. 그러면 본문을 공부한 다음에 한다고 하죠. 여기 본문은 아직 검색을 안 했습니다. 자, 본문 리디아 선생님이란 분이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거 여기다 집어넣고 본문 퀴즈를 여기다 넣으면 네, 저는 이게 너무 주소가 길어 너무 빠져나가면 좀 그렇고 그냥 주소만 넣어도 바로 가기 링크 뭐 커서의 이 버전에 따라서 이건 지금 크롬을 쓰고 있는데 크롬이 아니고 익스플로러의 경우 사용하고 계신다면 링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정해서 다시 나는 링크가 안 걸린다 할 때 링크가 안 걸릴 때는 요거를 복사를 하고 위쪽에 UR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RL 여기다가 바로 이 주소 지금은 이미 되어 있죠. 이렇게 보통은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TTP 그냥 빈 공간으로 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URL 누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해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게 되면 HTTP가 두 번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맨 앞으로 와서 이 HTTP를 항상 삭제하고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 본문 퀴즈 자체에다도 가능합니다. 본문 퀴즈라는 말에다가 이거 삭제하시고 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주소 긴 주소 없애고도 긴 주소를 없애고 본문 퀴즈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 취향 따라서. 그럼 본문 퀴즈 퀴즐렛이 제가 작년에 이 퀴즐렛에 검색해 보니까 정말 제가 쓰는 출판사 교학사는 거의 없어서 참 그래도 퀴즐렛을 만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바로 이 카드 맞추기.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이 재밌었어요. 오전 10시 이렇게 매칭이죠. 교문에서 없다 소라랐어요. 7시 45분 시간은 how of time flies 요렇게 맞추는 거 how of time flies 시간은 빠른가 7시 45분 교문에서 꽃을 플라워셀러스 소라 알았어요 오케이 뒤집어져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찌질한 거? 버그가 있나요? 이렇게 연달아서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15 Out of time for 뭐 이거 좀 버그가 있나 보다. 아, 학생들은 그래서 요 시간을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을 누가 빨리 이걸 다 맞추느냐 하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여기 가셔서 이번엔 레슨 9 이건 클래스 카드죠? 퀴즈렛이 아니라 이건 삭제하고 예, 아까 갔던 화면 있나요? 예, 10과 본문이었고 그 다음에 9과 본문 이 특징이 선생님들이 3-4월엔 바쁘셔가지고 이런 걸 잘 못 만드시고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9과의 경우에는 뭐 3-1, 3-2, 3-3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여기 9과 9과 본문 암기 3분의 1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이 3쪽 보통 3쪽이니까 링크 주소 복사하고 이렇게 가서 수업 중에 하기는 카드 맞추기가 가장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여우들은 이렇게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의 겨울은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누가 빨리 다 사라지게 하느냐 그래서 아싸 21.8초다 로그인해서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최고 기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부가에다가 다 모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에 가서 수정 학생들이 이제 본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 수업을 다 하고 다 이제 학습했습니다.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퀴즈에 도전하는 거죠. 퀴즈 본문 본문 퀴즈 도전 이렇게 하고 글씨를 키워야 되겠죠. 글씨 최대한 키우고 여기다 직접 링크를 걸 수도 있다 그랬죠. URL을 클릭해서 아까 주소 복사한 거 이거를 근데 좀 글씨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여기에 이모티콘을 좀 본문 도전 여기다가 요것이 여기 이 부분이 이모티콘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모티콘 뭐 도전을 의미하는 어떤 이모티콘이 있을까요? 도전 함을 학생들이 호감 있는 게 햄버거일까요? 뭘까요? 예. 자, 이미지 움직이는 이왕이면 움직이는 걸로 해봤습니다. 달려라 달려. 예. 본문 퀴즈 도전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카드와 퀴즈렛 등 이것들을 전부 다 오늘 다 이렇게 카페 하나 만드셔서 카페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이버 들어가셔서 카페 메뉴 누르고 카페 메뉴 누르고서 여기 오른쪽에 카페 만들기가 있어요. 카페는 뭐 저는 10개도 더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도 10개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카페 만들기 여기서 뭐 하나 또 만들어 보죠. 뭐 올해 제가 상담복지부 기획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초노 상담, 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상담복지실, 복지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짧으면 좋으니까 상담복지 뭐 이건 뭐 상담복지
이제 간단하게 상담이 할까? 시상담? 천호상담 이란 말 빼고 시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다죠? 예, 공개한다.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름을 별명을 사용한다. 멤버 목록 비공개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카페 설명 천호중 상담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다 됐죠. 예, 이거는 뭐 이 글자를 65 대문자 E K 7 기계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버릴까봐. 카페 개인 정보 보호 문자 두고 간다. 보호 문자를 잘못 읽는.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죠? DXUL 인가요? 눈 나쁜 사람은 뭐 가입도 못 하겠네. 디렉토리 주제 대분류 이거는 교육이고 소분류 중학교 교육이다. 됐습니다. 그럼 카페 됐죠? 그럼 상담 카페를 시작합니다. 카페 이용시 참고해 주세요. 이런 조건 이거 수정이 가능한가요? 수정이 가능하네요. 뭐 이런 거 등업 조건 이런 거 필요 없고 전호중 전호인들이 방문 및 상담을 환영합니다. 1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걸 하는 게 있어요. 전체 공개. 근데 이 글은 여기 카페 관리에 들어가셔서 메뉴 관리인데 메뉴를 추가하거나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통합 게시판을 몇 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1학년 방. 자, 요거는 2학년 방. 그런데 이때 여기에 전체 공개를 공개 설정이 애당초 멤버에게만 공개할 거냐? 전개 지금 기본으로는 지금 전체 공개로 하게 돼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전체 공개로 하죠. 뭐 오픈된 세상에. 예, 여기다가 또 3학년 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종래 방을 하나 넣을까요? 예, 통합 게시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조종래 방. 예, 조종래 하고 또 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링크도 바로 가기 링크도 가능합니다. 링크 이거 링크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주소를 이렇게 링크를 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티 송쌤을 바로 가기를 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티 송쌤하고 주소 info.com/et21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바로 가기 링크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했어요. 여기다 이제 팝송 퀴즈 리릭스 트레이닝.com 팝송 퀴즈 그래서 리릭스 트레이닝.com 이거 애들이 이제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가기 한번 이렇게 원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학년 방, 2학년 방, 조종래 방, ET송쌤 누르면 ET송쌤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좀 학습이라는 게 아이들이 그 자신들이 그 공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공부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서요. 가르치신다기보다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기여하게 하는 그런 그런 변신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자신이 그 수업의 주체 아이들을 수업의 주체로 만들질 않으면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붕괴 조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이 이렇게 아이들 참여의 장을 만든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요.